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연주자들의 사운드를 완성하는 페달은 네. 무엇일까요? 힘있고 거친 디스토션이나 환상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공간계 페달, 개성을 부여하는 위상계 페달들에 가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신의 톤에 수많은 금액과 시간을 투자하는 프로 연주자들은 이 부분의 페달들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2020 이펙터 타임즈 베스트 기어에서는 프리앰프, 부스터, 컴프 부문의 페달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익숙한 페달들이 또 자리를 잡았습니다. 벤슨의 프리앰프 이관왕을 차지했네요. 은총 씨 10점, 저 10점. 네. JHS의 컬러박스 V2 은총 씨 10점, 저 10점. 체이스 블리스 오디오 오토마톤 프리앰프 마크2 역시나 이관왕입니다. 네. 은총 씨 10점, 저 10점. 잭슨 오디오의 앰프 모드 은총 씨 10점, 저 9.5점. 네. 잭슨 오디오의 블라썸 은총 씨 9.5점, 저 9.5점. 이렇게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또 여기에서 최고를 가린다고 했을 때 네. 지금 시작도 하지도 않았지만 가장 박빙인. 왜냐하면 물론 저희가 지금 이번에 5편째이긴 합니다만 다들 좋았지만 그래도 뭔가 개인 취향적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좀 결정을 지을 수 있었다면 여기 있는 지금 페달들은 프리로서 다 너무나도 훌륭한 페달이기 때문에 사실 정말 이것만큼 좀 이게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좀 원픽하기가 힘드시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프리로만 딱 보고 봤을 때는 좀 고민이 많이 되는 이 지금 다섯 개의 페달인 것 같습니다. 이런 팁을 조금 드리자면 약간 그래도 조금 유리한 상황에서 이 매치를 맞이할 수 있는 페달들 같은 경우는 이 오토마톤이나 벤슨 같은 경우는 이 프리, 부스트, 그리고 드라이브까지 네. 소화를 할 수 있는 굉장히 바운더리가 넓은 페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가져봅니다. 일단은 저희가 어떻게 들려드릴 거냐면 클린 사운드 한번 들려드리고 그다음에 페달 밟은 사운드를 들려드리면서 A, B로 비교를 하면서 사운드를 한번 들려드려볼게요.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네. 그러면은 하나만 더 추가해보죠. 네. 제가 지금 저도 방금 생각난 건데 클린 부스터 켜고 부스트 켠 상태에서 시계 잡으면 또 들어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클린 사운드 그리고 우리가 프리를 걸어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고 거기다 시계즈까지 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클린 사운드 네. 자, 벤슨을 프리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쵸. 시계즈는 똑같은 세팅이니까 네. 계속 다른 시계즈의 사운드를 들으실 네. 수 있을 겁니다. 시계즈를 밟아볼게요. 그렇습니다. 이 벤슨 프리앰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인 벤슨 프리앰프 그리고 이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온 턱시도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외에 이 굉장히 다양한 특집으로 만나봤던 이펙터이지만 들을 때마다 감동을 주는 그러니까 이게 참 입가에 웃음이 나오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이 회색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게 원래 사실 회색을 잘못 쓰면 좀 되게 촌스러운데 되게 뭐 있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 뭐 슈트의 색깔 같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클린 사운드, 클린 사운드에다가 이 프리로 벤슨을 딱 묻히는 순간 이 속된 말로 기타의 가격이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진짜로 상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은 저희 JHS의 컬러박스를 사운드를 네. 확인을 해볼 텐데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리브 콘솔이 그래픽으로 처리가 돼서 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딱 박혀 있는데 우리가 앨범에서 듣던 그 기타의 사운드를 굉장히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시계즈랑 한번 물려서 사운드를 네. 또 들어볼게요. 시계즈가 계속 바뀌는 거죠. 저는 이제까지 들어본 시계즈 사운드 중에 제일 빈티지해졌어요. 그렇죠. 와. 그렇죠. 완전 다른 페달을 밟은 듯한 느낌이 들었고, 이 뭐랄까, 이 질감 자체가. 그러니까 해상도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뭐랄까 두툼해지고 그리고 은총씨 말한 대로 빈티지한 느낌이 연출이 되고 있네요. 와, 이게, 놀랍네요. 이게 정말 그 일단은 진행하고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코멘트 하나 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체이스 블리스 오디오의 오토마톤 프리앰프. 네. 저희가 세팅을 해놨어요. 프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네, 일단 클린토 한번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네. 그리고 확실히 당연히 합작품이니까 당연히 벤슨의 냄새가 나는 건 당연할 그쵸, 텐데 그쵸? 정말 그 벤슨의 그 사운드와 그 체이스 블리스의 또 색을 녹여서 조금은 다른 느낌이긴 한데 확실히 이 벤슨 색깔이 또 나니까 또 입가에 또 웃음이 또 생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세팅도 굉장히 간편하게 네. 조작이 가능한 페달이었고요. 시계즈에다가 물려서 한번 또 사운드를 틀어볼게요. 네, 또 시계즈 소리 어떻게 나올지. 달라졌죠. 그렇습니다. 네. 정말 재밌네요. 네. 이 콘텐츠는 이 저희가 연말 정산이기도 하지만 프리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가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잭슨 오디오에서 제작이 되는 블라썸 사운드를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잭슨 오디오가 요 정도 사이즈의 이펙터를 내면서 재미를 좀 많이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과연 어떤 사운드가 연출이 될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자, 블라썸. 그렇습니다. 이 작지만 힘 있는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고 잭슨 오디오 특유의 이 맛있는 사운드가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시계즈랑 물려서 또 어떤 사운드가 나오는지. 네, 시계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제 그 저희가 알던 시계즈 느낌이 나는 거죠. 그 이 시계즈가 되게 밝고 이런데 거기에
얘가 얹어지면서 그 낮은 로우 때를 채워주면서 좀 더 풍성해지고 그 소리를 해치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죠. 맞습니다. 잘 정리를 해주셨고 이 잭슨 오디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죠. 어떤 이펙트랑 물리더라도 좀 더 맛있게 네. 사운드를 만들어주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다음 만나볼 앰프 모드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습니다. 앰프 모드. 저는 이 앰프 모드를 만나게 되면 이전에 이제 프리즘을 리뷰를 했을 때도 그렇고 약간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이 레드 핫 칠리 페퍼스가 자꾸 생각이 나요. 실제로 그 힘 있고 중간에 이제 미들이 이제 단단한 그 특유의 존 프리시한테 특유의 스트레스 사운드가 이 자꾸 생각이 나는 이유는 그만큼 이 중음역대를 잘 받쳐주고 힘 있는 사운드를 연출해 주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굉장히 성향이 달랐고요. 다르죠. 여기다 이제 시계질 한번 물려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계속 똑같은 시계질 세팅인데 계속 바뀌죠. 형님 말씀처럼 미들이 갑자기 와죠. 와죠. 그렇습니다. 아~ 이 모든 페달들 그렇기 때문에 선정된 페달들이겠지만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어떤 다른 브랜드의 이펙터 어떤 기타와 물려도 압도적인 사운드를 연출을 한다라는 특징이 있을 것 같고요. 평소에 이제 프리 혹은 부스터에 대해서 이 이해가 조금 부족하시고 궁금하셨던 유저들이라면 이번 영상을 보시고 이 프리 그리고 부스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은총 씨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 시계질하는 이펙터 하나가 이런 다섯 가지 매력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놀라움을 느꼈던 시간입니다. 굉장히 좋은 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중간에 가다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하다 제가 끊고 끝에 네네네. 말씀드리고 그쵸. 싶었다고 했던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사실 또 반대로 정리를 해주셨죠.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이 쓰는 기타와 앰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진짜 그 연주 색깔을 정해주는데 프리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뭐 아마추어 하시는 분, 취미로 하시는 분들, 이제 프로로 지향하시는 분 다 있겠지만 어떻게든 이제 각자의 포지션에서 녹음실을 이제 가게 됐을 때 그 녹음실에 프리가 어떤 게 있고 뭐 아니면 콘솔이 어떤 게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똑같은 내장비를 들고 가도 거기에 따라 소리가 바뀝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서 내 소리를 뽑아낼 수 있으면 최고로 좋겠죠.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우리가 공연을 하고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라이브 활동을 했을 때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앰프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는 앰프도 있지만 기타도 존재하지만 이 프리를 내가 뭘로 쓰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 그러니까 나의 톤에 가는 길을 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 형님이 지금 앰프 모드 같은 경우는 난 존 프루시한테가 생각난다. 여러분들 존 프루시한테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쪽으로 오시면 더 빠르겠죠. 그죠?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아 나는 레스폴 사운드를 좋아하니까 뭐 이런 걸 가봐야겠어. 나는 뭐 슈퍼 스트렛을 좋아하니까 이런 걸 가봐야겠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서 직접 자기 기타를 이제 두고 쳐보시면서 아, 이 프리가 나랑 딱 맞네. 그러니까 프리는 그냥 여러분 그냥 켜두세요. 그러니까 뭐 안 쓰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저는 그냥 아예 처음부터 켜놓거든요. 그래서 아예 나의 기본적인 이 세팅을 베이스를 딱 만들어 놓고 이제 출발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은총 씨가 생각하는 2020 베스트 기어 프리앰프 부스터 컴프 가장 인상 깊었던 페달은? 네, 역시 프리로 봤을 때는 벤슨이죠. 벤슨입니다. 뭐
그 사실 이제 앞전에 이제 드라이브 특 오버드라이브 특집에서도 나왔었지만 사실 벤슨이 그만큼 좋은 페달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저는 벤슨의 드라이브 톤도 굉장히 사랑하지만 벤슨의 정말 진가는 이 소리가 아닌가. 와 이걸 걸었을 때 이 압도적으로 넓어지는 레인지가 사실 전 컬러박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하는 페달인데 그리고 사실 활용도도 엄청나요. 그쵸?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마이크도 받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저희 방송은 아무래도 기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쪽으로만 봤을 때는 저는 벤슨이 정말 압도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은총 씨의 의견을 이어받아서 JHS의 컬러박스 V2를 네. 선정을 해보고 싶네요. 이 뭐랄까요? 이 물론 이 리그 콘솔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비싼 가격. 이 그 사운드를 이 컬러박스 V2로 100% 연출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굉장히 그건 큰 욕심이죠. 네. 그거는 불가능한 부분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특유의 매력, 질감들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자신의 페달 보드 위에 올릴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진 페달이었고 은총 씨 말대로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운드를 마음대로 연출할 수 있는 굉장히 큰 편의성을 갖춘 다재다능한 페달이었기 때문에 저는 2020 이 부스트, 프리앰프, 컴프 부문의 최고의 페달이었다라고 선정을 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또 여담이지만 니브 콘솔이 진짜 뭐 이렇게 큰 건데 네. 또 한 채널, 그쵸? 한 줄이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나름 그 한 줄이 몇백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몇백만 원짜리를 페달 사운드로 재현했다는 것도 100% 똑같지 않겠지만 심지어 마이크까지 녹음할 수 있게 이렇게 마이크까지 사용할 수 있게 네. 해놨다는 거는 이 가격은 저는 굉장히 저렴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다음 시간 한 시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모듈레이션 위상계 페달들과 기타 페달들 한꺼번에 모아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